원통형 모양 완성되면 밖으로 가지고 나와 통기와를 말립니다. 통기와가 3분의 1 정도 말랐을 때 덜 마른 부분을 얇게 두드려줍니다. 기와 형태를 잡아주는 거지요. 이렇게 완만하게 해줘야 이제 물이 이제 자연스럽게 밑으로 배출이 되게끔 해줍니다. 이렇게 하고 또 이 작업을 통해 가지고 기계기와 같은 경우는 좀 딱딱딱 끊기는 느낌 들지만 이렇게 이제 근장 작업이 올라간 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이제 좀 약간 고풍스럽게 그런 느낌이 나게끔 해준 겁니다. 표면이 마르면 통기와를 쪼개 기와짝을 나눕니다. 보름 정도 더 말리면 가마에 들어갈 준비 끝납니다. 기와 쌓을 때도 이만저만 품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. 기와짝마다 도지미를 매겨 간격을 줘야 하죠.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여기 겹쳤을 때 겹친 부분 이 정도 부분이 이제 하얗게 나와요. 이렇게 색깔이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불로 띄우게 하는 겁니다. 가마 안으로 들어온 열이 흩어지지 않고 골고루 기와가 구워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채웁니다. 가마 안에 기와 쌓기가 끝나면 출입구였던 옆문을 닫습니다. 틈도 메우지요. 연이 세면은 그 기와의 색깔이 안 나옵니다. 그 기와의 탄소 성분이 그 끓음이 묻어야 되는데 끓음이 빠져나가게 되면 결국 그 기와의 색깔에 저 영향을 엄청나게 주죠. 문을 틀어막고는 하나 남겨둔 구멍. 창문처럼 이렇게 생겼다 해서 창살 구멍이라는 것도 예, 일로 이제 나무를 집어넣는 곳이죠. 가마 준비가 끝났습니다. 스승님께 인사 올립니다. 선생님, 이년만에 가마 불 들어갑니다. 좋은 기와 나오시도록 선생님께서 많이 보살펴 주십시오. 이제 불 피웁니다. 태풍에 무너진 가마를 고치다 돌아가신 스승님. 그 후 처음 피우는 불입니다. 앞으로 꼬박 사흘 불 높여가며 기와를 구웠고 마지막에는 그을음을 입힐 겁니다. 장흥 등량만에서 지켜온 전통 기와. 드디어 가마를 엽니다. 걱정과 기대가 교차합니다. 가장 먼저 숯을 살핍니다. 불 피운 상태로 가마를 막으면 그을음이 생기면서 기와에 색이 입혀집니다. 그때 숯도 같이 만들어지죠. 숯이 요번에 정말 좋네요. 숯 색깔 옆에 보면 이 기와 색깔 알 수가 있거든요. 이 색깔이 기와 색깔인 거예요, 지금. 느낌이 좋습니다. 아주 탄실한 숯. 이제 눈으로 기와를 확인할 차례.
연문을 뜯어내 출입구를 엽니다. 어, 기아 잘 나왔네. 뭘 보고 잘랐다고 지금 말씀하시죠? 지금 기와 색깔이 보면 여기서 비추면 지금 약간 광이 나잖아요. 저기 이제 그냥 그 들리는 거는 그냥 회색인데 잘린 것들은 불 약간 비추면 이렇게 광이 날 때는 온도가 제대로 올라간 거니까 그냥 기분 좋죠. 그래 되면 은은한 빛이 감도는 검회색 불을 흠뻑 받아 단단하게 익은 기와입니다. 기왓장 한 장 한 장 아주 튼실합니다. 쇳소리가 날 만큼 잘 구워졌죠. 다 잘 나갔다. 일단 균질이 안 난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지금 색깔 자체가 광이 나잖아요. 이게 은회색이거든요. 저희 선생님 말로는 이제 이게 꽁알색이라고 하는데, 그, 일체 색깔이 나려면 단순하게 이제 뭐, 불에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, 이게 최소 못해도 1050도, 1100도 올라가야지만, 이 색깔이 보여요. 이 색깔이 나왔다는 건 그만큼 온도가 제대로 올라갔다는 거고, 그리고 제대로 된 기아가 나왔다는 거니까, 저희로서는 만족스러운 거죠. 굉장히 잘 나왔어요, 이번에 기아가. 완전히 색깔이 그냥 광이 나잖아요.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. 땅으로부터 나온 흙덩이, 손길, 불길 다 쇠처럼 견고해져 하늘을 맞이합니다. 비, 바람, 햇살 가장 먼저 내려앉겠지요. 은빛 깊은 숨 쉬는 기와 그 마중이 아름답습니다.